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병균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여러 명이 모일 수도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꽃들은 차례대로 피었다가 지고 파릇파릇 이파리들이 돋아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알고 또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 읽어요. 성령께서 오심. 성령께서 오심. 오늘은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오늘 생일인 친구인 연서에게 모두가 연서야 생일 축하해. 축하해. 하며 축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 옆에 있는 우정이도 연서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축하 인사를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우정이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우정아, 나하고 같이 연서에게 가서 생일 축하한다고 용감하게 말해볼까? 우정이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지요. 선생님의 손을 잡은 우정이가 연서에게로 갔어요. 우정이는 부끄러웠지만 크게 숨을 쉬고 용기를 냈어요. 드디어 연서에게 연서야 생일 축하해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듣고 연서는 기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했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부끄럽거나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부끄럽거나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랑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해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잘 따라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도 들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같이 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10일이 되던 날, 그날은 오순절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휙 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 같은 것, 불꽃 같은 것들이 각각 사람들 위에 임했어요. 모두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집 바깥,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에는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모두들 자기 나라 말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군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친구들, 베드로는 원래 로마 병사들이랑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막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고 또 침례를 받았어요. 이날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도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용감해졌다고요? 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지금은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나 집안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을 행하게도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 준비. 언제나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어떤 약속이라도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예수님처럼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할 건데 찬양 제목은 보답할 테야. 우리 모두 찬양 준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모두 잘 알고 있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